꽃게 과자의 꿈? 엄마, 저 물고기 좀 봐. 어머, 예쁘네. 여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줄이 얼마나 길던지. 근데 계랑이는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계랑이 당신이랑 간 거 아니에요? 설마 계랑이 얘가? 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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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계랑아! 계랑아! 어디 있니? 꼬마! 위험해! 꼬마가 수족관 위에 올라갔대. 계랑아! 어서 내려오지 못해? 계랑아! 나는 꽃게다! 계랑아! 위험해! 당장 내려와! 보호자 되세요? 빨리 좀 말려봐요. 죄송합니다. 계랑이 너! 계랑아! 오지 마! 난 어항에서 물고기랑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넌 꽃게가 아니래도! 아니야! 난 꽃게 맞아! 넌 꽃게가 아니라 그냥 꽃게 과자야! 우린 꽃게 함유량이 6%밖에 안 된다고! 우리 애가 물만 보면 자꾸 뛰어들어요. 자기가 진짜 꽃게라고 믿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요. 이발사님, 저희 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발사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싫어! 싫다고! 난 바다로 갈 거야! 그 이것도 누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어? 이발 씨야? 빵에 시럽이나 뿌리는 시시한 곳이잖아! 아, 얘가! 꽃게 소인이 왔네? 귀여운 꼬마 꽃게구나! 꽃게? 왜? 아저씨 눈엔 제가 꽃게로 보여요? 그럼 바다로 가기 전에 멋지게 꾸미러 왔구나. 맞아요. 전 바다로 갈 거예요. 자자, 들어가자. 어느 바다로 가니? 태평양? 대서양?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사입니다. 와, 정말 귀여운 꽃게 손님이 오셨네요.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꾸미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요? 그럼 진짜 꽃게들이 얼마나 울퉁불퉁 멋진 등껍질을 가졌는데. 넌 너무 매끈해서 과자 같은데. 과자? 바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이 얼굴로 바다에 들어가 봤자 물고기 친구가 아니라 물고기 밥이 되겠는걸.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멋진 꽃게로 꾸며줄게. 진짜요? 우와,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 사장님, 좋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잘 구워진 붕어빵이야. 네네, 붕어씨. 붕어씨? 붕어빵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저수지에서 방금 기어나온 붕어인걸. 뻑끔뻑끔. 이 손님이 먼저 예약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자, 이쪽으로. 자하,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꾸며드릴까요? 이번엔 좀 카리스마 있게 참붕어 스타일로 해주세요. 참붕어 스타일? 오케이! 아, 진짜 붕어처럼 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게 뭐야? 이상해! 하나도 붕어같이 안 생겼잖아. 자,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실패줄 제 스타일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징그러운 게 무슨 붕어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참붕어인데. 아니야, 붕어는 노랗고 예쁜 줄무늬에 초롱초롱한 눈, 귀여운 꼬리를 가졌다고요. 우리 꽃게 손님이 붕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윌크, 사진 가져와. 넵.
이게 진짜 붕어지. 역시 사장님 실력은 최고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저수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난 장붕어다. 볶음 볶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안 돼. 사장님 저 왔어요. 엄청 귀여운 소라빵이잖아. 어서오세요 소라씨. 소라? 사장님 지중해 스타일로 꾸며주세요. 오늘 어플에 동창회가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파도에 감밀려온 뿔소라로 꾸며드리죠. 우와, 파도에 밀려온 소라라니 진짜 예쁘겠다. 자, 다 됐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완전 괴물이잖아. 무슨 소리야? 아주 잘 됐는데. 그니까요. 특히 이 뿔 진짜 멋져요. 윌크, 사진 좀 가져와. 아, 이게 진짜 소라라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똑같아. 그렇군. 지렁이를 빠뜨렸잖아. 이제 완벽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저게 소라라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꼬마야, 너도 빨리 멋진 꽃게가 되고 싶지? 네, 저요? 조금만 기다리렴. 마지막 손님이 있거든.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엽게 생긴 문어빵이잖아. 오랜만이에요, 문어씨. 문어라고? 저건 문어빵이야. 오징어양이랑 소개팅이 있는데 이 얼굴로는 못 나간다고요. 멋진 대왕 문어로 꾸며주세요. 걱정 마세요. 최고로 멋진 연체동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래, 저렇게 귀여운 문어빵은 아무래도 징그럽게 만들지 못할 거야. 사장님, 사진 준비했어요. 잘 말린 오징어 다리로군. 영차, 여영차. 문어의 진정한 매력은 다리에 있지. 테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다리에 샤샤샤. 여기에 한번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할 끈적이는 매력까지 더하면 이것이 진정한 문어발이지. 이제 뇌생남을 만들 차례야. 바다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머리. 바다 최고 매력남 돌문어. 사장님 최고예요. 소개팅 잘 될 것 같아요. 대왕문어랑 아주 똑같이 잘 됐어요. 오징어 양이 보자마자 저한테 반할 것 같아요. 나는 대왕문어다. 오징어 양 기다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꽃게 손님 차례인가? 윌크, 사진! 꽃게는 흔하니까 개성 넘치는 털개로 꾸며줄게. 등딱지는 아주 거칠게 점을 촘촘히 박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털은 최대한 수북히 붙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안 돼! 전 꽃게가 아니라 꽃게 모양 과자예요. 엄마 아빠 맞지? 나 꽃게 아니잖아. 계랑아. 그래, 우리 밀가루 반죽을 그냥 꽃게 모양으로 튀긴 거라고. 나 꽃게 되기 싫어. 그냥 과자로 살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스낵답게 바삭바삭하게 살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치즈 시즈닝 한번 뿌리러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나오세요. 다 갔나요? 아이고, 숨어있느라 힘들었네요. 맞아, 맞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비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이런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무슨 일이야? 나는 바다의 왕자 고래다! 뿌! 뿌!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요술 주전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주가 시작되는 날.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열심히 일을 하지요. 아이고, 우째, 왜 안 빠지는 거야?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됐다.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거라도 하나 골라봐. 우와, 감사합니다. 어, 사탕이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엥? 이건 팔아야 해. 대신 이거나 가져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집에 주전자가 없었는데 잘 됐다. 닦아서 써야지. 나는 주전자의 요정이라네. 이 주전자의 주인 내게는. 아, 저도 그 이야기 알아요. 소원 세 가지 들어주는 거죠? 무슨 소리? 요즘 같은 시대에 째째하게 달랑 소원 세 개라니. 나는 소원을 300개나 들어준다고. 300개요? 그럼 저 도넛레인저 한정판 피규어 주세요. 소원 접수? 이건 요즘 최고로 인기 많다는 도넛레인저 갤럭시 보스잖아. 요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주전자 안에서 게임하고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아직도 소원이 299개나 남았잖아. 무슨 소원을 부탁하지? 네로브 발 부러졌어. 엄마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진짜요? 뿅. 요정님, 로봇 팔 좀 고쳐주세요. 소원 잡수. 우와, 로봇 팔이 붙었잖아. 형 진짜 최고예요. 착한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 아직 소원이 298개나 남았으니까 베이커리 타운에 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구먼. 뿅! 하! 우와! 전동기 제어자녀! 이제 무릎이 아프지 않겠구먼! 추워. 집이 없으니 너무 춥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버터 오빠 사랑해요. 버터 오빠 실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아하! 성공. 짜잔! 여기가 어디지? 진짜 오빠가 나왔어. 모두를 도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걸. 빨리 사장님과 초코소원도 들어줘야지.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이에요. 무슨 일이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도 예약이 꽉 찼군. 돈이 많으면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텐데. 어디 하와이 가는 비행기 티켓 없나? 놀러 가고 싶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잖아.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요정님, 이발소 식구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세요. 뾰로롱 뿅. 돈이다. 이제부터 돈 벌 필요 없어. 하와이행 티켓이잖아. 하와이 여행 가야지. 모두 소원이 이뤄지니까 행복한걸. 와, 다들 행복해지니 나까지 기분이 좋잖아. 이번엔 누굴 도와주지? 이게 왜 안 열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지. 은행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문이 안 열리지 뭐니? 그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정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뿅! 고맙다, 고마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 우유야? 혹시 안쪽 문도 열어줄 수 있니? 물론이죠. 남을 돕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회사 다니기 싫다. 차라리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지?
요정님, 이분들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 어? 꼬마야, 왜 울고 있어?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도 싫다고요. 내가 도와줄까? 여기다가 소원을 말하면 돼. 여기다 소원을 말하면 된다고요? 네. 뭐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학교라도 파괴하면 어? 좋겠네요. 그런 소원을 말하면 어떡해? 소원 접수. 아싸!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매일 그래. 어떡해? 고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시민 대! 아이고, 살려! 회사가 없어져서 월급이 안 나오잖아. 이제 우리 먹고 살아. 내 머리에 곰팡이 생겼어. 이게 다 브래드 이발사님이 일 안 해서야. 내 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기대했던 거랑 하나도 안 맞잖아. 어? 아, 저건 초코 같은 비행기잖아. 저 설마? 안돼! 어떡해! 어떡하긴, 적당한 소원을 말하면 되지. 지금 제가 빈 소원들 때문에 베이커리 타운이 엉망이 됐잖아요. 차라리 요술 주전자가 없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소원 접수.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거라도 하나 골라봐. 이 주전자라도 줄까? 어?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만 출근해야 해서 안녕히 계세요. 그려, 조심해서 들어가. 휴, 살았다. 하마터면 주전자를 받을 뻔했네.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이에요. 돈이 많으면 일 안 할 텐데. 하와이 놀러 가고 싶다. 사장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뭐? 초코,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뭐라고? 소시지야, 과식하면 안 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잖아. 멍?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모두가 무사한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고요. 그럼 신나게 일해볼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쟤 오늘 왜 저러냐? 그러게요. 밀크가 원래도 이상하지만 오늘은 더 별로네요.